안녕하세요. 히트모시 코리아입니다. 아, 제가 여기 수원 멀리까지 왔습니다. 사촌형네 집에 놀러 왔다가 사촌형 지인분이 여기 서진 낚시할인마트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제가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저와 같이 함께 낚시용품점 구경하러 출발해 보시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토포 있네. 미녀 삼총사 얼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러 왔어요. 예. 구경 좀 하러. 예, 구경 좀 해볼게요.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그 유튜버 분들께서 붕어 낚시 전용 그런 세트, 풀 세트, 이런 영상들은 많은데, 향어 낚시 전용 풀 세트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방문을 해서 향어 낚시 풀 세트 사면 가격은 얼마나 나올까? 낚싯대부터 줄, 가방, 바늘 모든 세트를 골라보고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향어 낚시에 쓸만하다, 후보자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주고 싶다, 그런 낚싯대 하나 좀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저렴하면서 워낙 짱짱한 낚싯대들이 많이 나와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네. 이제 은성사에서 나오는 엔티뎀을 네. 이제 주로 권해드리고 있어요. 3위대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3위대는 네. 이제 판매가는 14만 6천 원이고 네. 거기서 이제 55% 할인해서 예,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요? 네. 와. 줄은 사장님 또 어떤 걸 추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향어 낚시이기 때문에 대물줄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원코로스사에서 나오는 네. 이제 대물줄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원줄은 몇 호를 쓰는 게 괜찮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네. 3호를 추천드려요. 아, 3호요? 예. 제가 3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70짜리 9kg 향어를 이 대물 3호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예. 3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어떻게 되죠? 네. 가격은 2만 5천 원입니다. 아, 2만 5천 원. 예. 자, 찌는 사장님 어떤 걸 추천해 주실까요? 찌는 예. 여기 MJ에서 나오는 청요라는 지가 있는데 MJ 피싱이요? 예, 부력도 적당하고 길이도 적당해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찌를 하셨으니까 이제 찌에 맞는 이제 봉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찌 부력이 약 3.75g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채비무게, 캐미무게 이렇게 제하면 대략 3.5g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네, 3호가 3.2g, 그리고 4호가 4.3g 정도 나오거든요. 4호 봉풀로 해서 이제 깎아서 맞추시면 네. 이제 찌고무는 네. 이제 찌에 보면 네. 찌 다리에 맞는 이제 찌고무 사이즈에선 네, 사이즈. 찌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두께면 네. 보통 찌고무 미디움 사이즈를 하시면 돼요. 미디움 사이즈. 네. 네. 일반적으로 많이를 쓰시는 네. 검정색 찌고무 네. 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그리고 라인에 맞는 네. 이제 찌 멈춘 고무 네. 향어 낚시를 하시면 이제 깜빡이는 입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네. 케미보다는 네. 이제 입질이 봤을 때 표현이 되는 네. 색상이 바뀌는 스마트 네. 케미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입질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늘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늘은 네. 이제 보통 이제 무민들 바늘들 많이들 쓰시니까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늘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바늘을 두 번 눌려놓은 바늘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 눌린 바늘 이거 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네. 낚시방 가면은 두 번 눌린 바늘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호수는 몇 호로 하는 게 좋을까요? 호수는 8호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요. 네. 이제 입질이 조금 약하게 들어올 때는 네. 이제 한 치수 정도 내려서 쓰시는 게 괜찮습니다. 양어장 노지에서 다 같이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따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네. 받침대는 이제 뒷꽂이, 네. 뒷꽂이 같이 뒷꽂이와 앞받침대가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 이거 진짜 네.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 하나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실 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면 사실 받침 틀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뒷줄을 또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낚싯대를 투척하고 할 때. 약간 길이가 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편해요. 네네네. 그래서
예, 3m, 5m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네. 5m를 추천드립니다. 아, 5m요? 예. 어, 저도 5m짜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움직임이 좀 많거든요. 뭐 그렇죠? 잔교나 뭐 노지나 이런 데 갈 때는 이게 좀 뒤로도 많이 가야 되고 막 옆으로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짧은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긴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가방은 이제 시선, X포인트 이거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사장님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34,000원 정도. 34,000원. 이게 지금 1단 포켓이죠? 예. 여기 낚싯대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 채비나 뭐 이런 것들. 떡밥을 사러 왔습니다. 아, 떡밥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그거 고르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딸기 어분 하나. 딸기 어분 하나. 네, 그리고 딸기 어분 글루텐 하나. 예. 당연히 토코죠. 예, 그리고 또 딸기 보리. 예. 이 정도면은 뭐 세 개만 있으면은 뭐 낚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떡밥을 샀으니까 떡밥 그릇을 사야 되는데 낚시터에 다 떡밥 그릇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코로나고 남이 또 손 막 이렇게 만지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떡밥 그릇을 사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떡밥 그릇은 3개. 3개면 되겠죠, 형님? 네, 충분하죠. 네, 네, 3개. 3개, 떡밥 그릇은 3개. 예. 자, 이게 향후 낚시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떡밥 그릇 작은 거 말고요. 예. 조금 사이즈 있는 걸로. 아, 사이즈? 네, 뭐, 이, 아, 예. 그 있는 거 그거 괜찮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하나에 얼마죠, 이게? 2,500원씩 합니다. 2,500원? 예. 네. 2,500원이면은 괜찮네요. 떡밥은 계량컵으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량컵으로 개야 네. 이제 정확한 이제 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무조건 쓰시는 게 좋다고.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계량컵은 얼마인가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예. 또 여기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또 하나 설명해 주시죠. 예. 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고기를 뜰 뜰채가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뜰채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향은 학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뜰채 후레임과 네. 그래 뜰채 자루가 좀 네. 간단한 게 좋아요. 아유 좋아 보인다. 예. 야, 되게 튼튼해 보이네. 예. 짱짱해 보이네. 그리고 이제 뭐 단수가 이제 3단인데 3단 이제, 예. 네. 이렇게 조인트 방식이 돼 있어서 네. 2절로 이렇게 야 엄청 기네. 합격입니다. 합격.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뜰채는 2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26,000원? 예. 자, 이제 총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 26,000원, 3,600원, 4,500원, 4,500원, 16,000원, 5,000원. 아, 거의 컴퓨터네. 3,500원, 3,500원, 3,500원. 아, 가방을 안 했구나. 예, 네, 가방까지. 하면, 217,300원이면은 여러분들이 향어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수험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낚시용품점에 오시는 손님분들께는 우리 사장님께서 10% 할인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사장님 저한테 돈 주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예. 저 여기 낚시용품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 돈 받는 거 아예 없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장님 홍보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사장님 우리 낚시 할인마트 또 홍보 또 멋있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히트모신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수원 오목천동에 위치한 서진낚시 할인마트라는 곳입니다. 바다 민물 루어 용품들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 이제 낚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매장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제품으로 이제 권해드리고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네. 사장님 부담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뭐 그래도 괜찮죠? 예. 그냥 놀러 와서 구경하고. 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진짜로 10% 할인 약속하는 겁니다. 예. 사장님 약속. 예. 코로나니까 자 주먹치기로. 예. 자 이거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10% 할인 받아냈습니다. 서진 낚시 할인마트 만세!
만세!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